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제가 조사한 걸 알려드릴 건데요. 네, 너기 어제 이렇게 연기 뿌었죠. 이게 다 미세먼지예요. 너기는 이게 안개가 아니고 fog래요, fog. 저거요. 한국어로 뭐였더라? 하여튼 있잖아요, 공기청정기를 계속 틀었는데도 계속 빨간색이었어요. 되게 공기가 안 좋아요, 겨울에는. 여기 보시면 봐봐요. 잠시만요. 네, 한번 제가 사진을 찾아볼게요. 원래는 어땠냐면요, 원래는 안 뿌었죠. 근데 살짝 사진으로 보는 거라서 뿌여 보일 수도 있는데 안 뿌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뿌예요. 한번 제가 안 뿌한 사진을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엄청 부었죠?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쵸? 원래는 이랬어요. 어제도 이렇고, 이게 어제 사진이거든요. 오늘은 이거보다 좀더 심했어요. 하고 있잖아요. 안개 때문에 오늘이랑 내일은 학교를 못 가게 되었어요. 연수가 장난감 친구들에서 연수는 아주 신났어요. 학교를 안 가게 돼서 이틀 동안 학교를 못 가는 게 된 거예요. 봐봐요, 여기 창문을 이렇게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살짝 보일락 말락하지도 않죠? 아예 안 보이죠? 엄청 뿌예요. 그래서 내일 일이랑 오늘은 학교를 아예 쉬게 되었어요. 저도 학교 쉬는 걸 좋긴 하지만, 네, 엄청 뿌었죠. 원래는 정말로 이래야 되는데. 공기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꼭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안 뿌었죠? 다잘 보이죠? 사진으로 봐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하나도 안 뿌었죠?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죠? 여기가 건물들이랑. 근데 오늘 이렇게 뿌얘졌답니다. 엄청 부었죠. 내일 토요일 날도 그러면 어떡할까요? 내일 한글 학교 가는 중. 네, 오늘은 제가 인도 겨울에 뿌한 거를 보여야 되는데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안녕.